자, 마무리 짓자고요. 자, 74쪽. 자, 74쪽에 7번만 알면 되죠? 자, 소득세는 신고 납세하는 세금이죠? 올해 벌었으면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된다. 사업이잖아. 사업은 부동산 뭐가 있다? 임대업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뭐가 있다? 매매업이 있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주택보다 신축 판매업이다. 다 업이니까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업.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임대업이 뭐다? 포인트가. 이거는 안 판 거지? 태여하고 전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업이나 이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은 공통이 뭐다? 판매하는 거야. 파는 거. 구분해야죠? 그럼 이거 구분은 오로지 뭐다? 세 글자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세 글자로 짓는 거를 건설업이야. 이거 지어서 파는 거.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매매업. 토지를 사고 파는 거. 상가를 사고 파는 거. 다 매매업이에요. 이거 파는 거야, 둘 다.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해를 빼고는 다 매매업으로 들어가요, 다. 구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어디로 들어가? 세 글자로.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은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아,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구분해요. 그럼 뭐 그것만 구분하고 출제는 뭐 위주로 된다? 임대업. 임대업 위주로 출제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74번, 2번,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자, 74쪽, 임대. 그럼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포인트가 뭐다? 대여. 발생하는 소득은 줄여서 뭐다? 사업소득. 자, 기업 부동산.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부동산을 대여했잖아. 그래서 뭐다? 미등기도 포함해요. 미등기를 대여해도 사업소득이라고요. 실질로 따지니까. 자, 그 다음 니은에 별 하나 딱 붙여. 권리를 대여했다. 권리 네 가지죠. 전월세,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을 대여해서 벌면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 전월세 받는 거. 네 가지. 니은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는 사업소득이 된다고요. 네 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이해를 일반적인 대여가 아니라 무슨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 그럼 이거는 임대업이 아니에요. 공익이니까. 그럼 여섯 개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지상권, 지역권을 어디에 대여한 거야? 공익사업과 관련은 임대로 안 봐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여섯 가지 중에. 공익사업이 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여섯 가지 중에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꼭대기 보면 그래서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해서 당구장 기타소득으로 간다.
그래서 저건 공익사업 관련은 임대로 안 봐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대고. 자, 다 이런 게 임대소득이야.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포인트가 뭐다? 대여 부동산이잖아. 대여. 자, 그 다음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뭐다? 대여. 즉 광산을 대여한 거야. 덕대가 뭐예요? 떡대가 아니라 덕대야. 이거 하청업자. 광산 주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또 하청주죠? 여기에 광산을 대여했다는 거요. 임대업이라고요. 사업소득. 나머지는 필요 없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돼요. 기본통칙 1번. 자기 소유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임대라고요. 대가를 받았다. 사업이라고요. 대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등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포인트가 뭐다? 대여. 대여했으니까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다. 즉 사업소득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 측면을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지? 역시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이거는 뭐다? 결국 대여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다 이게 임대업 사업소득의 범위라고요. 뭐만 주의하면 된다? 권리. 단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공익과 관련되었으면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별 딱 붙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별 표시예요. 자, 1번 전답. 전답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포인트가 어디에 이용할 때만? 작물 생산에.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1주택 주택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임대업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가 없어요. 상가는 과세한다. 무조건. 상가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가를 다섯 글자로 영업용 건물 뭘 상가 그래. 그죠? 그러나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뭐다? 주택. 그럼 주택은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뭐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 월세 놓고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대의한 거죠. 그죠? 그럼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전체 한 채. 소유. 소유야 소유야 소유 갖고 따져. 주택수 두 채 소유 세 채 이상 이렇게 이렇게. 그럼 월세는 환채는 과세 안 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두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두 채부터. 그리고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과세.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한다. 그럼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 받을 때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초과될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전세는 숫자별이 3,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보증금을 꼭 다지. 그럼 2억은 과세 안 해. 딱 3억도 과세 안 해. 4억은 과세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보증금을 4억을 받았다. 그럼 3억 빼고 1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가죠? 그러면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니잖아. 돌려줄 거잖아. 그럼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되는 게 아니야. 수입금액은 뭐가 된다? 이자. 이자가 수입금액이라고요. 보증금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죠? 그럼 법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가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뭘로 보겠다? 임대료로 본다. 전세를 얘기하는 거야, 전세를. 그래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그럼 이자 부분이 수입금액이 된다. 그 뜻이라고요.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하는 거야. 보증금 4억 받았잖아. 그럼 4억 받으면 4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았네. 월세는 2채부터, 전세는 3채부터 과세해요. 단 여기 봐요. 월세 한 채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죠. 그리고 국외.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국외 소재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한 채더라도. 그래서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은 비과세한다.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예요. 하나더라도 다만 별 붙이고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죠?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하나더라도. 그러나 고가주택 정의를 알아야 돼요. 고가주택은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9억 기준이다. 실거래가에 가면 안 돼요. 왜 기준시가야? 안 판 거니까. 집 하나 있어. 임대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실거래액이 없어. 기준시가 9억 초과. 그럼 9억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준시가 등이 누락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9억 여부는 양도일 연제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에 속지 말자. 실지거래가액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기준시가. 왜? 실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안 판 거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채가 안 되니까. 그러나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됐죠요? 자, 분리과세. 자, 아까 분리과세가 14% 과세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 뭐다?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총 월세를 얼마 받았다?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과세를 한다고요? 그럼 작년부터 과세를 한다. 그럼 작년에 본 거는 올해. 올해부터 과세를 하겠죠? 5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라고 나왔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합니다. 분리과세가 몇 프로야? 14%. 따로 과세한다.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과세가 뭐다? 종합과세는 몇 프로야? 누진세율 6에서 42%. 그래서 선택해서 비교해서 세금이 덜 나오는 걸로 과세하겠다. 그럼 6%짜리면 어디로 가야 돼? 종합과세로 가야지? 그 14%보다 낮은 세율은 종합과세로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14% 가고. 그래,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는데 뭐다? 아,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과세해야 돼.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14% 분리과세. 그럼 14%보다 낮은 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종합과세로 가라.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주택의 개념. 밑에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 경우는 제외한다. 예.
우리들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자, 주택의 부속 토지. 자, 넘어가고 이거는 저 5배,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본다. 항상 똑같아. 부속 토지가 불분명할 때는 몇 배? 도시 지역하는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까지가 부속 토지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별 딱 붙여요. 주택 수계산이야. 자,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로 봐요. 원칙은 하나다. 원칙은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 개정법이에요. 별 딱 붙여요, 이거. 원칙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공동소유주택이야. 공동소유.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소유다. 지분이 60%, 지분이 40%. 그럼 누구 집으로 봐? 갑소유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봐. 소수 지분자는 주택으로 안 본다고요. 원칙. 근데 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 이상. 뭔 뜻이야? 50%? 50%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 이해야. 소수 지분자. 이해는 집으로 안 보잖아. 그러니까 꼼수 부리는 거야. 이해는 집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한다? 소수 지분자도 둘 중에 하나 충족되면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연간 얼마 받았어?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 이상이에요. 또는 기준시가 9억 원은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지분 비율이 몇 프로? 3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초과할 때는 30%를 초과하는 초를 지워야 되겠네. 그죠? 초과할 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지? 지분율이 몇 프로 초과? 30% 초과할 때는 주택수에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숫자가 3. 600만 원. 그리고 고가주택 얼마 초과? 9억 초과. 숫자가 세 가지 나와요. 600만 원 이상. 30% 초과. 그 다음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숫자 주택수에 들어가요. 이 숫자 어떻게 외워요? 숫자가 3, 6, 9잖아. 옛날 집안에서 다 많이 해봤죠. 3, 6, 9, 3, 6, 9 이거. 3, 6, 9, 3, 6, 9. 왜 3, 6, 9 하는 거야? 주택수 늘려라. 알아들었어요? 369, 369야.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369, 369. 이거 다 해봤잖아, 가족끼리. 369, 369 다 안 해봤어? 요? 다 해봤지, 그치? 다 해봤어, 애들이랑. 369, 369 왕년에, 그죠?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값.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어떻게? 전대하거나 전전세. 내가 안 살아. 그럼 이거는 전대하거나 전전세면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러나 돈이 들어오지? 돈이 들어오니까 주택수로 계산한다.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수입금액이 있으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칸 딱 별 붙여요.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다? 부부. 자, 부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합산한다. 합산해, 합산. 남편도 집이 하나 있고 부인도 집이 하나가 있다. 알아들었어요? 주택수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자, 그럼 뭐예요? 남편 거는 전세 놓고 부인 거는 거주한다. 부인 거는 거주해요. 또는 월세 놓을 수 있잖아. 자, 남편 거는 전세 놓고 부인 거는 거주해. 거주하죠?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세 채가 안 되니까, 두 채니까 과세 안 해요. 전세는 몇 채부터? 세 채, 전체, 두 채로 두 채. 자, 근데 하나는 월세 받아. 남편 거. 얘는 전세 놔. 이렇게 놀 수도 있잖아. 남편 거는 월세 받고 부인 거는 전세 놔. 그럼 질문이 들어와.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 그런 걸 왜 알으려고 노력하냐고. 뭐 다리 밑에 사가서 살 수도 있고 따로따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 전체 소유를 갖고 따져. 두 채니까 과세. 그럼 전세는 과세를 안 하고 세 채가 안 되니까 전체 두 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월세는 과세. 두 채니까 전세는 세 채가 안 돼. 두 채지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됐죠? 자, 4번. 자, 이 임대는 무슨 소득에 포함한다?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에 포함해요. 그것만 알고. 자, 오른쪽. 자, 밑에 4번 창, 왼쪽에. 4번의 별 간주임대료. 뭐다? 전세. 간주임대료는 전세야. 간주임대료는 이자를 따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총수입금액은 산식에 따라 계산한 산식이 뭐다?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야. 이자 부분이 뭐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자만. 산식에 따른 뭐를 계산하라? 이자를. 이거를 간주임대료라고 하잖아. 산식에 따른 뭐를 계산하라? 이자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뭐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자, 그 다음 올라가요 이제.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나왔다. 세 채 중에 무슨 주택이 섞여 있다?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 내년 말까지. 21년 12월 말까지 몇 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상 이하이면서 엔드 개념이에요. 기준시가 이하. 이거는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초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77페이지 하고 있어요. 꼭대기. 아, 33초가잖아. 3주택 소유.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가. 그래서 3주택 소유자들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 소형주택 범위를 꼭 알아야 돼요. 40 이하 2억 원 이하. 그래서 전세는 전체적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전세는 33초가지? 33초가잖아. 그래서 33만 4 이하 숫자가. 33만 4이는 뭐를 자주 해야 돼? 369, 369. 숫자. 주택수 계산할 때. 아, 전체 숫자가 뭐야? 전세는 33만 4이. 369, 369. 주택수에 포함해요. 전세는 전체적인 숫자 비율이 33만 4이잖아, 이거. 그리고 369 하면서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요.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아까 뭐가 헷갈려? 뭘 봐봐.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여기까지만 알아. 복잡하면 알아듣나요? 그럼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외워야지. 소형주택의 범위.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는 숫자가 뭐다? 아까 369, 369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자, 밑에 나왔잖아.
주택 한 채, 월세 놓으면 비과세. 단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은 9개권은 무조건 과세. 전세는 비과세야.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야? 두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잖아.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세 채부터. 단 오른쪽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돼야 돼요. 3억 초과. 그럼 3억 초과가 되면 뒤에 거는요 하지 마세요. 자 밑에 상가 토지는 무조건 뭐다? 과세 과세. 주택만 알면 돼요. 자 78쪽. 자 78쪽 봤어요? 자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나와 있죠? 연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그럼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기역 14%, 니은 알아들었나요? 적용하지 아니한 종합과세 14%와 비교해서 뭐다? 선택해서 적용한다고요. 총수입금액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원칙은 분리과세야 14%. 그럼 14%보다 낮은 세율은 종합으로 가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만? 총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만.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알아뒀어요? 자, 6번 밑에. 큰 거 큰 것만 알아라. 수입시기 전월세 받는 거. 원칙 계약서가 있어. 언제 돈 받는 걸로 봐요? 정해진 날. 계약서가 있으면 정해진 날 돈 들어오는 걸로 봐요. 아니 여기 봐 지금 뭘 고민하는 거야. 수입금액이 얼마야?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로 가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과세와 유리한 쪽으로 선택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꼼꼼히 보지 말라고요.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꼭대기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서가 없어. 그럼 뭐야?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식이고. 자 마지막 7번 결손금 손해 났잖아. 공실등기 생겨서 손해 났잖아. 그럼 임대업에서 손해 난 거야. 임대업에서 손해 났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손해 났어. 그럼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이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 투기 목적. 그러나 주택이 손해 났잖아. 그럼 다른 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해 줍니다. 이 상가는 투기 목적이니까 이익에서 공제를 안 해. 그러나 주택은 종합소득에서 이익 나는 것을 공제한다고요. 주택만. 상가는 공제 안 해줘. 다른 소득에서. 그것만 알면 돼요. 결손금 손해난 거. 됐어요? 자, 임대업이잖아. 두 번째 칸. 공제를 안 해줘. 올해 손해났잖아. 임대업. 그러나 주택은 공제해줘요. 동그라미. 순서대로. 순서는 알 필요 없어.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를 얘기해. 공제를 안 해. 주택은 주택이라고 나올 때는 다른 소득에서 뭐다? 공제한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공통은 뭐다? 둘 다 손해나지? 그럼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10년까지는 2월 공제해 줍니다. 사업은. 자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이거 올해 손해났어. 이거 상가 영업용이잖아. 손해나더라도 뭐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줘.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손해난 거는 공제를 해준다고요. 자 결론 손해났다. 해당 연도 상가는 공제 안 해줘. 그럼 해당 연도 주택은 공제해줘요. 다른 소득에. 그래도 손해난 게 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업자니까 공제를 받는다고요. 그래야 사업을 하니까. 자,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랜만에. 자, 임대업 나왔잖아요. 2페이지. 가운데 임대업. 가운데 2페이지 임대업 나와 있죠? 부동산 임대업 가운데.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다섯 배, 열 배까지를 봐요. 그 얘기고 다섯 배, 열 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고요. 그다음 1주택 제목이 뭐다? 다가구 주택수. 다가구는 몇 개로 봐? 하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다가구. 자, 하얀별 고가주택은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져. 그래서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요. 과세 X라고 적어요. 집 하나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해야지? 하나더라도 월세는 과세. 그러나 전세는 세 채가 아니니까 과세 X. 고가주택. 기준시가예요. 이러면서 오른쪽을 째려봐야 돼요. 양도세는 뭘로 따져? 판 거니까.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져요. 양도세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한다고요. 양도세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아, 고가주택 팔아서 요건이 충족되면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요. 양도세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월세 하나 비과세.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 및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이번 전세 나왔다. 전세는 33초과. 33초과 보증금 할게. 33초과라고요. 그럼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야? 33만 사이? 아, 33만 사이 아니에요 숫자가? 33만 사이는 전세 사러. 왜 전세 사러? 재테크 하려고. 그죠? 33만 사이잖아 숫자가. 자, 그 다음 부부가는 항상 합산한다. 그럼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옆에 적어. 369. 지분이 가장 큰 자. 이거 이거 봐. 이럴 때 갑소유집이잖아. 그럼 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지? 그럼 올해부터 소수지분자도 369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들어가. 3이 뭐다? 3이 뭐야? 30% 초과 고가주택 9억. 그럼 6이 뭐다? 600만 원 이상. 자고 모르면 기본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공동소유자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자도 369에 해당되면 주택수에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것만이라도 알아요. 자, 81쪽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양도소득세. 아, 지금 2시 되지도 않아서 멀었어 지금. 뭐요? 다음 주는 이게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중요한 것만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응? 자, 양도소득세. 정신 차려. 양도소득세. 자, 꼭대기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뭐다? 열거된 거.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돼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다. 열거된 거 몇 개야? 다섯 개. 일명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이잖아. 자, 양도세 특징 박스 81조 사실상 뭐다? 이전돼야 된다. 이 사실상 이전은 옆에 적어. 무슨 이전을 얘기한다? 2번에 나왔다. 유상 이전. 3번은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지? 사업성이 없는 거다. 그리고 납부하는 방법. 미리 납부하는 게 뭐야?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 자,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되죠? 분할 납부만 된다. 5번. 자, 분할 납부, 양도세.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양도세 분할 납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해? 얼마? 맨날 250이래. 양도세는 천 초과할 때만 가능해. 아이고 여보세요. 한 장짜리 또 봐. 이게 안 되니까
보도자 1페이지 제일 아래 딱 아웃라인이 나왔잖아. 1페이지 제일 아래 분할 납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왼쪽에 제목 분할 납부 나와 있죠? 250, 250, 천초가 이렇게 분할 납부 금액 이거 솔직히 2주 만에 보는데 한 10분, 20분은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설마 2주 만에 이거를 약간씩 봐야 돼요. 아,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기본이. 아, 250초가 250초가 양도세는 뭐다? 천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아까는 1층 내려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가 두 군데죠, 그죠? 어, 내가 딱 기다리는데 6층이 딱 와서 탁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그냥 탁 뛰쳐나오는 거야. 6층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마스크도 안 써서 여기가 6층입니까 물어봐. 가만히 있었지.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알아들었나요? 아, 왜 물어보냐고. 6층인데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썼으면 내가 가르쳐줬어. 그 할머니도 깜짝 놀란 거야. 자, 2번 양도세 납세무자와 납세지 별 하나 딱 붙여요. 거주자,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183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예요.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여러분들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아주 거주자예요. 잘하네요. 거주자야. 자, 그럼 거주자가,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국외,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둘 다 과세한다, 기본이. 그러나 누가 팔았다, 비가 붙으면 항상 조심하자.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아서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왜 없어요? 우리가 몰라. 왜 모르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아, 비거주자가 이걸 팔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까만 나라에서 까만 애들이 부동산을 팔아. 우리가 몰라.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아 국외 팔 때는 무조건 납세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세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 부동산 5년이 꼭 붙어야 돼. 4년까지는 과세 안 해. 우리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고 팔지 4년까지는 과세 안 해. 5년 이상만 과세하는 거야. 숫자가 5년. 5년 이상 나와 있어요? 왜 숫자가 5년이야? 제척기간이 5년임으로 알아들었나요? 5년 이상이야. 5년 이상. 이거 뭐야 이거?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판 거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려면 납세할 의무가 없다. 알아들었나요?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거. 5년이 또 붙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뭐야? 기억이 안 나면 5년. 5년이니까 5년. 국외로 튀었구나. 해외 부동산 투자하러. 국외. 5년이야. 5년. 5년. 짝딱이 하나 붙으면 5년.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밑에 비거주자가 팔았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지를 못 쓴다. 어디로 간다? 소재지. 딱 구분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야, 5년.
5년 이상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요.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과세 대상. 이거는 좀 알걸요. 열거된 거. 열거주의. 몇 개? 다섯 개.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기타 자산. 네 번째는 주식. 마지막은 파생상품 등. 다섯 가지잖아. 그럼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이라고 얘기해야 돼. 건물. 그리고 실질로 따지죠? 미등기 토지 건물. 무허가 건물도 다 포함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어요. 이번에 권리.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됐어요? 자,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개. 지전 이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그러나 여기서 표시할 거는 뭐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X라고 해놓으세요. 세 가지만 이용 권리라. 지역권은 X. 딱 X 붙이라고요. 그래서 지역권과 뭐는 제외한다? 미등기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 이게 따지는 게 딱 하나야. 등기는. 부동산 임차권, 채권이잖아. 등기해야 물권으로 바뀌죠?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 실질로 따지는데 등기 하나 따지는 거는 뭐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 그리고 지역권은 제외해요. 그럼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지역권은 빠지잖아요. 지역권은 빠져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읽어보면 돼.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줄여서 뭐다? 분양권. 전매한 거잖아. 취득권리를 미리 팔았다. 분양권. 또는 뭐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 자,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세금 계산할 때는.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돼요.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 포함에 포함. 그 다음 채권은 뭐가 붙어야 돼요? 상환, 상환. 그래야 상환 전에 팔았다 이거지.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사채라고도 얘기해요. 가운데 상환, 상환 자가 가는 거 들어가는 게 취득권리라고요. 국민주택 채권은 뭐다? 만기에 금전으로 받는 거지? X.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상환, 상환. 그 다음 네 번째 점. 매매계약을 계약금만 지급. 뭐 남아있다? 중도금, 잔금 남아있지?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과 취득권리를 합쳐.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붙어야 돼요. 고정자산이란 용어가 없어졌어. 뭘로 바뀌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함께. 따로 가면 안 돼. 함께.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지. 영업권 단수는 과세를 안 합니다.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영업권. 그 다음 두 번째 이축권도. 이축권도 함께 팔아야 돼요. 함께. 그래, 함께 팔았으니까 부동산과 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영업권도 함께, 이축권도 함께.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 이용권, 회원권. 나와 있죠? 주식을 포함해요. 요 옆에부터. 뭐가 붙어야 돼, 이거는? 배타적. 또는 뭐가 붙었을 때? 유리한 조건. 그래서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회원권.
주식 포함. 자,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기타 자산이에요.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주식을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 이런 주식을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주주회원권. 다섯 글자로 주주회원권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 그래서 특정법인 주식이다. 부동산 비율이 몇 프로? 50% 이상.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이죠? 부동산 판 걸로 한다. 기타 자산. 그 다음 특수업종은 부동산 비율이 몇 프로? 80% 이상. 뭐를 팔았어?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해서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영업권, 이축권, 유리한 조건, 배타적만 물어봐. 나머지는 제목 보고 기타 자산. 자, 그리고 주식. 자,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죠. 단 누구만 과세한다? 대주주만. 대주주만 과세.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코스피 대주주만 과세해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지 과세 안 한다. 다 돈 딴 사람은 지금 다 손 떼서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8천만 원 투자해서 1억 5천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일요일 날 만나는데 주식 투자 끊었어. 이제 7천 따고 저가에 탁해서 아주 그 사람은 그럴 때만 투자해요. 그 한 3년을 안 해.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만 투자를 해. 놀아. 7천인가 8천 땄어요. 그래갖고 룰루 날라 그러잖아. 마음 편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따. 양도세 과세 안 해요. 소액주주니까. 가장 미련한 게 뭐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귀신 약자. 결국 망합니다. 조심하자. 그래서 주식은 조심하자. 그래서 주식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간다? 파생상품.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주, 주식. 죽이고 파, 파생상품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타 자산까지는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이야. 1호. 주식은 몇 호야? 2호. 파생상품은 뭐야? 3호. 이렇게 구분해요.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래서 1호 소득은 기타 자산까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왜 구분해? 우리가 기본공제는 얼마 받아요? 기본공제는 250. 그럼 250 뺄 때 어떻게 해?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이렇게 빼요.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 따질 때도 1호, 2호로 구분한다. 항상 1호는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주식은 2호. 화생상품은 3호. 이렇게.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고 수업 마치자고요. 다음 주는 이제 종강하는 날이에요. 기본. 자, 종강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7월 달부터는 문풀이 들어간다고요. 이제 60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오지랖이 안 넓어. 알아들었나요? 오지랖이 넓으면 불상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자, 1페이지 오른쪽 꼭대기 양도세 나왔네. 양도세 나왔잖아요. 오른쪽 꼭대기 양도세는 뭐다? 국세. 자, 두 번째는 뭐다? 제목이 납세의무자.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지 소재지로 가고. 자, 두 번째는 과세대상이고 부부 죽이고 파야 이거. 부가 뭐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과 취득 권리로 나누지. 그럼 이용 권리는 오른쪽 뭐 몇 개야? 지절 임의.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 돼요. 지역권은 아니다. 그 다음 취득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다 취득 권리지. 그리고 주택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 다 취득 권리를 판 거요. 그리고 파생상품.
그 다음 기타가 뭐다? 기타 자산, 과다 보유분 주식 등. 그래서 출처가 되는 것은 1번, 2번, 3번. 1번이 뭐다? 영업권.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옆에 단독 분리는 X라고 적어. 단독 분리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 이축권도 어떻게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함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용권, 회원권은 주식을 포함해서 어떤 조건이 붙어라? 유리한 조건. 또 하나 적어. 적을 수 있어요. 배타적. 배타적이면 기타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두 번째 칸.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국외 것도 과세하고 국내 것도 과세. 단 국외가 붙으면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이 붙어야 돼요.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거. 그 다음 비거주자 조심해. 국내 것만 과세.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는 X. 납부할 의무가 없어. 비거주자가 국외 걸 팔아서. 알아들었죠? 그리고 하얀별.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불문에 국외 거는 알아들었나요? 조그만 걸. 그러나 국내 거는 반드시 꼭대기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 미등기는 국내 것만 따져. 그래서 꼭대기 오른쪽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그러나 국외가 붙으면 등기불문이에요. 실질로 따진다고요. 하얀별. 국외 거. 자꾸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만해요. 2시 넘어가면 집중력 떨어져. 알아들었나요? 자, 좌우간 이제 다 왔어요. 저는 이제 2주 후에 만나네요. 그죠?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여러분들 주변 정리 다 했죠 지금?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당당한 중개사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